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는 자기 줄로 재워준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열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48개의 성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안에 레위인의 사실상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일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에서 레위인의 몫을 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유예의 은혜를 베푸시는 도피성 역시 또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계열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는 일을 맡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레위의 자손들 속에서 아론이 나는 거죠.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그들은 모두 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그 성막은 이동형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세팅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다시 다 분해해서 접어가지고 전부 다 들고 갔습니다. 그 분량이 매우 커서 소요될 마리에 다 지워가지고 그 성막을 나눠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여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만일 정결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출입할 경우엔 죽임을 당할 정도로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해체해갖고 접어서 가지고 다닐 때에는 거기에는 무슨 영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천이고 또 막대기고 그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었다. 예, 그게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알고 예배할 때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벽돌의 조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머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과 단백질의 조합이고 숨이 떠나면 그냥 바로 썩어버리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성막도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기까지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은 누구도 넘나들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조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해체해가지고 들고 갈 때는 그냥 기물에 물건에 불과했다. 거기에는 정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세 레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 때도 보면 성막을 부위별로 성소에 있는 기물들 그 다음에 그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이 성소 외부의 큰 하드웨어들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저 나르는 이동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체시켜가지고 나를 때 보면 에코를 안 넣으셔도 되겠어요. 저 나를 때 보면 그것은 그냥 물질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의 직분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청소할 때는 그냥 바닥이고 걸레고 그리고 일하는 손과 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하늘의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세계는 거대한 예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99.8%의 모든 태양계의 질량을 태양이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의 절대 의존적이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단일 대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생명은 예배와 같습니다. 그냥 각기 따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몸의 장기와 기관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 안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질서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또 몸에 좋은 일을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뭐 무슨 약을 먹고 잠을 자면 잠자는 사이에 배에 기름기가 한 번에 싹 빠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뭐를 먹으면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강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거를 먹으면 아프지 않고 또 어떤 거를 먹으면 어디 부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말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중심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무리 부위별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벌인다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와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바쁘니까 이 일만 좀 지나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야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보이는 콰이어티스트라고 그러죠. 잔느 귀용이라든지 17세기에 유명한 영성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콰이어티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이상한 번역들 말고 정적주의자, 뭐 고요주의자 어쨌든 콰이어티스트예요. 잠잠하라, be quiet.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손댈 게 없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극단을 피하고 밸런스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과실을 내는 그런 농사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어제 직장 예배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집을 사고 이사를 했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꼭 그거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부여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좋은 것을 보고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꼭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가 가시처럼 걸리면 예, 그 물리적으로 좋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걸림돌이 생겨서 예, 불행하고 불쾌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것은 그걸로 달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흐름을 본다면 예, 그것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채워져야 되는 예, 정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시 조합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예, 그거는 교리적으로 뭐 예배만 중요하고 남은 건 중요하지 않다. 아까 그 콰이어티스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것까지 주장했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배만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뭐까지 주장했냐면 죄를 회개하거나 하는 것조차도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다.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씨름할 때 내가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싫다 이거예요.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러는 순간 또다시 내가 강화되는 어디선가 내 부정성이 강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예, 인정합니다. 잔누귀용 인정. 예, 거기까지 인정. 그러나 18세 미만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따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은혜의 키는 우리에게 주셨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의 의사를, 미성숙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마에스트로들이. 이제 도제들이 말이에요. 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입을 실로 걸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니들이 뭘 알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줄래?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는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던 예수님이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가져다가 한 세 개를 가져다가 베드로와 반 세 개씩 나누어서 내자 말씀하셨고 망대를 짓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을 기뻐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또 우리의 의지와 의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속사람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하거나 기뻐하거나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내 심령이 잔잔하거나 내 심령이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한
어떤 성장을 경험하거나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아, 어떻게 노력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달려요? 아니면 일을 해요? 아니면 씨를 뿌려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성막을 지어놓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그 성소를 다시 해체해가지고 레인들은 들고 소열에다가 싣고 또 메고 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르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세팅하고 예배 세팅하고 자기들끼리 다 마음대로 해놓고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마치 관객 모독하는 그런 마치 짜고 하는 버리는 그런 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레위인이 그 자체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지고 오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는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은 이러한 것들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아무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도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자기는 자기를 돌봐주고 중보해주고 또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갚을 길이 없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 세상에서 말하는 염치 없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슬픔과 불행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일반 신세진 사람이 전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서 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위치를 누르고 주님의 말씀의 예와 아멘을 가지고 그 주님께 나의 손과 발이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콰이어티스트들과 다릅니다. 속사람에서는 하나님이 100%고 우리는 0이지만 그러나 그 0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산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레위인들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막의 도구를 저 나른다고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의 사명과 사역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아론의 직계,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습합니다. 예,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래서 아론에게서 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로 내려가죠. 예,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아들로 내려가면서 제사장의 계열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에서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 시절의 이야기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스몬 왕조라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제사장이 이제 헬라에게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깐 120년간의 독립국가를 이루었을 때 경건한 시몬의 사람들, 그게 하스몬이에요. 하스몬 왕조를 그들이 이루었을 때 시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들이 왕의 자리도 차지해버렸습니다. 소위 세오크라티,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제사장이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세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패해버렸습니다. 얼마나요? 예, 일반 세속에 정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타락한 제국의 왕들만큼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뭐 독살하고 뭐 죽이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세습하는 제사장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의 계급이 됐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키위새처럼 땅에 있는 것을 주워먹다 보니까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기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고 분해하고 나르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은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소등에다가 천막 걷어가지고 나르는 것만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어져가면 성전에서 세팅하고 음악 담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로우심에는 전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들이 갖는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리면, 가끔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역자들이나 예배팀들이 이제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피해야 되는 일. 마치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안 보일 때 우리가 슬금슬금 문제야 되는 예식장의 도우미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성전 레위인들은 예식장의 도우미 같아요. 투명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예배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기도 시간에 움직이고 사도신경 시간에 움직이고 그런 시간에 움직이고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움직이기도 해요. 나는 어쩔 수 없다. 팔자가 그러니까 역할이 그런데 난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기도할 때 움직이는 게 그게 예배의 일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희생하고 예배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부절이한 거예요. 부절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성이 두 번이 있다. 그날은 두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특성을 위해서 다른 거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대 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초조하게 찬양 준비를 하다 찬양 끝나면 신경 딱 풀어버리고 잠자는 일반적인 찬양대에서 수많은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야 예배가 제대로 될 텐데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찬양대를 다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현대적인 예배에서 이 세션을 따라하는 찬양팀이 하는 그 찬양은 물론 그 예배나 주제하고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도들에게 와닿고 찬양대는 이제 피스곡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리고 몇십 명이 연습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설교 주제나 그거하고 딱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주제나 또 찬양곡이나 흐름이나 이게 약간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찬양대가 있었는지 그 레위인들에게는 그 세 그룹이 나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룹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로 이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나르는 일에 섬겼던 레위인들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의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 제한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찬양대의 존재가 중요하구나. 그걸 두고 또 찬양대를 지휘하거나 섬기는 분들이 그래 우리 아니면 예배가 되나?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의 중심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나 교회 사역을 바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제가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은혜 받고 울타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여러분 잔치상에서는 밥상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밥상이 먼저 잔치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상과 수저와 그 반상기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면 그 잔치는 저주받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조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인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자분자분 아멘으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바이오 리듬도 좀 가라앉아 있어서 차분히 오늘은 잠잠하게 콰이어 스트릿들처럼 잔느 기용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띄워주세요. 2도만 띄워주세요. 네. 제가 새벽기도를 매일 인도하지 못하지만 올라서 보면 가라앉은 모습 제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우리 교역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가라앉아 있느냐. 그래서 2도 띄워라. 2도 띄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멘. 잔잔한 아멘들이 쫙 깔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영이 깨어나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도 답답한 심령으로 또 습관을 찾아 우리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를 위해 뭐라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기도하러 온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늘
여러분 엘가나의 부인 한나처럼 늘 슬픈 빛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억울해서 와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저 새벽기도 좋다 해서 처음 나와봤는데 저보고 뭘 하라고 그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정말 사람들이 초대한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에 다니면서 아무나 오거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나가 쫓으래요. 아, 이거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복을 주어서 그 잔치 자리를 빛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른 동전을 찾고 온 마을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초대받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거저받고 많이 비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어요. 사사기의 레위인들처럼 주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떠나서 에브라임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알바 제사장, 알바 레위인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조율된 처음부터 예, 우리가 예열을 미리 시켜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드리다가 은혜가 되면 반응하겠다. 그거 제가 하나님 길들이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오늘 다 기분 안 좋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말이 없대요. 성도들 기분 눈치 보다가 예, 오늘은 주일인데도 이 기분이 안 올라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싸늘해. 목사님 우리 힘들거든요. 우리 안 힘들게 정말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면 우리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요. 나는 오늘까지만 나올 거예요. 목회자들이 특세하다가 낙담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하다가 기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 길들이기라고 불러요. 한마음교회 초기 목회할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능력 부족, 영성 부족, 하나님 앞에 권세가 없는 목회자로서 자기를 탓했어요. 예, 그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주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구나. 하나님 길들이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몸은 아프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푼수 신앙이었어요. 집안 꼴을 보면 지금 난리가 아닌데도 그냥 예배 가면 다 있고 기뻐하고 어! 그리고 갈 때는 항상 어! 그랬어요. 잊고 있어서 집안 일 좀 하다 마른 일이 있다는 걸 어! 그리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예. 그게 우리 부모와 또 그 부모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레위는 기뻐해야 하고요. 우리는 모델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예열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달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역자들은 예, 직업 레위인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열성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라고 저절로 은혜 받느냐? 우리도 아니거든요. 은혜 받는 말씀만 은혜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예. 땅에서 물이 없으면 땅에서 뽑아내서라도 수분을 채취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나무에게는 수많은 뿌리 체계를 두셨어요. 물이 없는 가뭄에도 수분을 채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의 촉수를 뿌리를 하나님께서 잔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은혜 받고 순장들은 언제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전부 다 핸드폰 보다가 그 다음에 심드렁한 표정 짓고 이렇게 주위 산만한 표정 일부러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다음 주에는 난 못 올 거예요 라는 사인을 이렇게 내고 길들이기예요. 길들이기. 그러나 거기에 조금도 좌우되지 않고 예, 스스로 예, 자가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레위인들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잇대어 있으면서 뭐를 잘해도 잘한 것 같지 않은 그들은 만만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예수님의 어디 대제사장 앞에 반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따귀를 치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끔 보면 메가처치 목사님들 유명 인사들처럼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모습들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비주의에 쌓여있지 않았다. 신비주의 안에 있으면서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우라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를 신이라고 여겼던 전도여행 때에 원주민들의 태도도 있었지만 또 허메와 스스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려는 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사함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루터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빚진 자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고난의 분량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또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의 반열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 학교든지 뭐 찬양이나 뭐 다른 파트에 있었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위인의 반열에 서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고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100%를 다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없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상급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는 겸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고 그래 너 없이 내가 안 되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을 한마디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쓰임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군데군데 1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레위는 사사기의 종교로 빠질 수 없고 거룩한 다윗의 반열에 서고 그가 도피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 레위인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 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먼저 은혜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기를 우리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큐티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심정으로 뭔가 예 종갓집 장손처럼 맏며느리처럼 마음은 빼앗긴 마음 가득한데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의 안에 기쁨은 빗줄기처럼 그들이 먼저 은혜 받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여러 가지 흙먼지 자욱한데 그래도 내 안에는 주님께 주신 기쁨이 있어서 난 오늘 또 이 길을 간다고 말하는 그들이 되기 위해서 성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큐티 방법 이것도 저것도 모든 중보기도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영적 습관이 멈춰있는 그렇게 약간의 황무지 같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나눠주시죠.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를 다시 격려하여 세우고
다시 샘물이 그들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헌신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버리고 수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들입니다. 그 상이 하나님 앞에서 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메마른 사막같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샘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퍼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보급형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묵상을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